이제 노트르담 성당 건물은 오랜 복구 작업을 거쳐야 할 텐데 다행히 성당 안의 유물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. 프랑스 소방대원들과 성직자들이 위험 속에 줄지어 서서 유물들을 밖으로 옮겨낸 건데 사전에 정해놓은 대응 원칙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. 이어서 정동현 기자입니다.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무사히 밖으로 옮겨진 유물들을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. 큰 불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에 있던 유물들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.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건 프랑스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원칙 덕분이었습니다. 이들은 건물 밖에서 물을 뿌리는 진화 방식을 자제하고 성당 내부로 직접 진입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.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대신 소화가스를 뿌리며 화마와 사투를 벌였습니다. 불타는 성당 내부에서도 인간 사슬을 만들어 필사적으로 유물을 밖으로 옮겼습니다. Mais ils ont vraiment combattu le feu avec beaucoup de courage et détermination, à la fois de l'extérieur et j'insiste à nouveau, à la fois de l'intérieur et vraiment au péril de leur vie, c'est ce qui a permis de sauver l'édifice. 문화재 화재에 대비한 행동 수칙, 이른바 비상 매뉴얼이 있었습니다. 사전에 정해진 유물 옮기는 순서와 대처 방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실제로 성당 지붕과 고딕 양식의 첨탑을 빼면 내부에 보관 중이던 가시 면류관과 오르간 등은 모두 무사했습니다. Le trésor n'a pas été trop touché. Mais enfin, par sécurité, on a pu enlever toutes les pièces qui sont en fer. 프랑스 당국은 파리 시청 등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유물들을 대성당이 복원될 때까지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했습니다. SBS 정동현입니다.